배는 안 탔고요? 아니, 물론요, 배도 탔지. 하지만 광호 그 자식이 노를 잘못 쪄가지고 배가 그냥 기우뚱하는 바람에 물에 빠진 거야. 아, 당신도 알다시피 그 녀석은 그냥 무슨 일이든지 지멋대로 해가지고 일 그르친다는 선수잖아.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냥 들킨 거 아니야. 미안해. 하지만 맹세코 다른 일은 없었어. 제발 믿어줘, 여보. 응? 월남쌈도 그 여자 갖다 준 거예요? 어? 월남쌈이요? 어. 뭐가 어쩌고 어째요? 내가 못 살아, 정말! 이 양반 때문에 내가 못 살아! 아, 못 살아! 여보, 여보. 여보, 여보, 여보. 여보, 여보. 잘 잤어요? 방금 일어났어요. 나한테도 물어봐줘요. 뭘요? 잘 잤냐고 물어봐요. 네? 아. 알았어요. 그럼 물어봅니다. 잘 들어봐요. 네. 잘 잤어요? 네, 잘 잤어요. 선풍씨 꿈꾸면서 잘 잤어요. 아이, 무슨 내 꿈을 꾸고 그래요. 우리 은지씨, 꿈도 꾸지 말고 푹 자야지 오늘 촬영 가서 이쁘게 나오죠. 아, 그래야 나도 좋죠. 내 여자친구가 이쁘게 나오면 나도 좋잖아요. 야. 아, 저기요. 너 뭐야, 임마? 형, 언제 일어났어? 선풍씨, 왜 그래요? 선풍씨! 너 뭐하냐? 뭐? 너 오은지랑 다시 만나냐? 그런 거냐? 어. 어. 어? 야, 엄마 알면 어떡하려고 그래, 임마. 엄마 걔 싫다잖아. 됐어. 내가 좋으면 됐지, 뭐. 뭐야? 아, 근데 미풍이 너하고 형이 내 옆에 있었어? 원래 미풍이하고 나하고 저하고 형이 저 큰형 방과 저기 했잖아. 내 마음이다, 임마. 네 큰형 이야기는 나한테 하지도 마. 저, 기왕 이렇게 된 거 당분간은 형만 알고 식구들한테는 이거 비밀로 해줘. 뭐? 그럼 이만. 뭐? 그럼 이만? 예, 은지 씨. 아, 아니에요. 누가 들어와서. 예. 코세 또 전화야. 이제 세수하러 마당에 나왔어요. 예. 아니요. 네. 지금은 집 바가지로 물통을 한 바가지째 폈어요. 예. 지금은 두 바가지째 퍼요. 아예 그냥 실황중계를 해라 이 자식아. 실황중계를. 작은 형은 조용히 좀 해. 형은 맨날 여자들이랑 통화 안 했어? 뭐야 임마? 아니에요. 아무도 없어요. 신경 쓰지 말고 얘기하세요. 지금은 물 다 퍼고요. 이제 다에다 손 넣으려고요. 진짜로요? 예. 아, 근데 은지 씨는 세수 안 해요? 아이고야, 아이고야. 내가 옆방 인간 꼴보기 싫어가지고 이쪽으로 왔더만 더 꼴보기 싫은 인간이 여기 있네. 응? 아유, 내가 못 산다. 아유. 지금 방문 열었다고요? 이제 계단 내려간다고요? 조심하세요, 은지 씨. 계단 내려 다치면 은지 씨 큰일이잖아요. 그러니까요. 아, 지금 욕심은 열었다고요? 와, 근데 은지 씨는 비누 못 써요? 여보세요? 아저씨! 누구세요?
누구긴 누구의 앞집 수진이죠. 앞집 수진이? 아, 앞집 이수진이요. 아, 수진 씨. 아, 난 또 수진이라 그러니까 못 알아듣겠네. 왜요? 이 이른 시간에. 아저씨, 이거 정말 팬더 돼요? 예? 이거 정말 팬더 되는 거냐고요. 아저씨가 그러셨잖아요. 이마에 멍든 피가 밑으로 내려와서 눈이 팬더처럼 될 수도 있다고 아저씨가 그러셨잖아요. 어, 지금 팬더처럼 됐어요? 아니, 아니요. 아직은요. 아, 그럼 좀 있어봐요. 안 될 수도 있어요. 아, 아저씨가 될 수도 있다 그러셨잖아요. 그리고 자꾸 보니까 자꾸 이 멍든 게 밑으로 내려오는 것 같단 말이에요. 아, 어제 다쳤는데 오늘 벌써 내려옵니까? 그래도 언젠간 내려올 거잖아요. 그거야 사람에 따라 다르다니까요. 내려오면 어떡할 건데요? 나 회사도 가야 하고 클라이언트들도 만나야 하는데 나 눈 팬더 되면 어떡할 거냐고요. 아이씨, 그나저나 나 오늘 회사는 또 어떻게 가요, 에? 아, 그니까 그 밤에 왜 내 약국 앞에 서 있는 거요, 예? 말했잖아요, 약 사러 갔다고. 근데 왜 약 안 샀어요? 내가 다쳤는데 약을 어떻게 사가요? 아저씨가 그때 갑자기 문만 팍 열지 않았어도 오늘 제 얼굴이 이렇게 되진 않았잖아요. 아, 정말. 그럼 이따 출근하다가 약국에 잠깐 들려요. 내가 한번 봐줄 테니까. 정말요? 아저씨 진짜 이거 팬더 안 되게 하는 약 있어요? 아이, 팬더 안 되게 되는 약이 어딨어요. 그런 약은 없고요. 아무튼 한번 들려봐요. 형은 누구랑 또 통화야? 앞집 수진 씨. 앞집 수진 씨가 왜? 아, 좀 어딜 좀 다쳐갖고 좀 봐달라고. 형한테? 왜? 아휴, 그런 게 있어 임마. 아니, 의사는 난데 왜 형한테 그걸 봐달래? 아, 그럼 네가 봐주라 임마. 이따 약국에 들린다고 했으니까 내 네 병원으로 올라가라고 그렇게. 이 자식이 사건건 시비야. 너 요새 왜 그래? 아, 비켜 임마 좀. 사건건. 아버님, 에? 제가 요전날에 담근 간장게장이에요. 맛이 아주 잘 들었네요. 좀 드셔보세요. 어이, 갑자기 걔는 웃어놨어? 저희 집에서 부쳤습니다, 사돈 어른. 어? 아이고야. 내 그럴 줄 알았어. 많이 드시고 오래오래 사십시오, 사돈 어른. 아함. 아이, 조카. 진짜 이거 맛있어. 어, 조카. 어? 이모부도 많이 드세요. 얘들아, 니들도 많이 먹어. 잘 먹겠습니다, 누나. 간장게장 먹고 있다고는 전화 안 하냐? 작은 형 좀 조용히 좀 해. 왜, 임마? 가족들 있잖아. 아니야. 자, 하나야. 애미야. 네, 아버님. 쟤는 또 어떻게 된 거냐? 아휴, 애 엄마가 또 애를 버렸다네, 아버님. 뭐야? 저, 하나가 여기 동네 찜질방에 있다고 해서 제가 가보니까요. 애 엄마는 술 취해서 자고 있고 하나는 막 울고 있잖아요, 할아버지. 하나 하마터면 애들한테 밟힐 뻔했어요. 그래서 제가 다시 데리고 왔어요. 이게 놔두고 뭐 하는 짓이야? 그러니까요, 아버님. 아유. 야, 이놈. 그래서 하나를 어쩔 건데? 제가 다시 키우려고요. 네? 어차피 제가 키우기로 한 거니까 용철이 제대할 때까지는 제가 계속 키우려고요. 뭐야? 뭐가 어쩌고째? 애미야, 가만히 좀 있어봐. 그래서 애 엄마는? 제가 하나 데리고